협동 인천 해상운동학교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게 된 장지훈과 도우미입니다. 인천 해상운동학교를 희망하는 중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간단한 Q&A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상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학생들이 졸업한 뒤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다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도우미 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존에는 선박회사로 취직을 한뒤 상선에서 항해사 기관사로 근무했지만 40기부터 선박직 공무원, 해양경찰, 해군부사관 총 3가지의 코스를 만들어 학생들이 더 다양한 방면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군부사관 코스의 경우 해군부사관의 일반 전형, 특별 전형과 다르게 서류 필기 전형을 거치지 않고 해군에서 요구하는 인증 조건을 만족하면 졸업 후 바로 하사로 임관하게 됩니다. 해군 부사관 코스는 기관과의 경우 항해 기초 군리더십 과목을 배우고, 항해과의 경우 군리더십은 동일하게 배우고, 기관 실무 기초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해양경찰 코스의 경우 해사고를 졸업하면 함정요원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데, 특별 전형 시험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항해과의 경우 물리, 기관 영어, 해경학개론을 배우고, 기관과는 해경학개론은 동일하게 배우고 항해영어 해사법규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선박직 공무원 코스는 해양수산부 등에서 선박을 운영하는 공무원을 뽑는데 해사고를 졸업하면 선박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박직 공무원 시험 과목인 영어회와 해사 일반 화법과 작문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 해사고등학교에 오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도우미의 도움을 한번 받아볼까요? 인천해사고는 일반 전형의 경우 교과 성적의 점수와 마이스터 소양 검사, 면접의 점수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교과 성적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역사, 과학을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입시 준비를 하신다면 이 다섯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2차 전형에 인적성 검사가 있는데 인내심, 배려심, 협동심, 정서 안정 등 단체 생활의 중요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미리 길러서 오는 것이 좋습니다. 해사고에서 2차 전형 시 실시하는 신체 검사는 선원이 될수 있는 신체인지 검사하게 됩니다. 선내에서 흡연은 절대 금지이기 때문에 흡연 검사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흡연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탈락이기 때문에 해사고에 오기를 희망한다면 담배는 최대한 멀리해야 합니다. 저도 그런 팁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 해사고에서는 때에 따라 입는 옷이 있다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도우미 씨? 해사고에는 크게 정복, 근무복, 체육복, 실습복이 있습니다. 정복은 학교 행사나 외출 복귀 시에 있습니다. 근무복은 학교에 등교하거나 평일에 외출할 시에 입습니다. 체육복은 생활관에서 생활, 체육 수업 시에 입습니다. 실습복은 위생점검, 기관과의 경우 기관 실습을 할때 있습니다. 저도 매일 입어봐서 아는데 진짜 인천 해사고등학교엔 참 많은 옷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천 해사고등학교에 오기 위해선 마이스터 소양 검사와 면접에 합격해야 하는데요. 이때 팁이 있다면? 이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도우미 씨? 면접의 경우 회기사를 양성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상선에 대한 간단한 지식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면접은 중학교에서 배운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긴장하지 않고 중학교 영어 시간 때 배운 것들을 복습하며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스터 소양 검사는 말 그대로 학생의 소양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부담감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 시중에 파는 문제집을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풀어보면 거의 다 풀지 못할 텐데 대부분의 학생이 풀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이 풀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로써 모든 질문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꼭 합격해서 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인천해사고등학교 홍보영상을 제작한 장지훈과 도미였습니다.